손가락에 감은 붕대는 여전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손흥민 선수. 한 소년과 함께 찰칵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요. 토트넘 선수들 모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.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훈련장에 초대해 선물을 한 겁니다. 손흥민은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시장에서도 가만 놔두질 않았는데요. 오늘은 몸값 얘기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재계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토트넘의 대선배 대런 벤트는 손흥민이 지금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며 다른 팀이 데려가려면 1,350억 원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